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선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는 광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체 인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증거 부분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. 또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승무원들의 형량이 줄어든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특히 선체 인양을 통해 진실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